국립교육의 역사, 향교를 찾아서, 강릉향교. 이번에 떠나는 향교 테마 기행은 지방의 향교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강릉향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성균관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로 지어진 향교로 영동지방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인 강릉에 위치해 있다. 고려시대인 1313년에 강원도 암호사인 김승인이 화부산 연저감 아래에 창건하였다. 기존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풍광이 아름다운 고즈넉한 멋이 있는 곳이었으나 중건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멋이 많이 사라졌다. 1909년에 신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학문공간인 영룡당에 화산학교를 설립하고 향교 재정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에 1910년 폐교되었다. 후에 강릉공립농업학교를 설치하고 강릉공립상업학교, 강릉공립여학교, 옥천초등학교, 명륜중고등학교 등이 강릉향교 명륜당에서 개교하였다. 현재는 명륜고등학교를 향교 측에서 운영 중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형태를 보이는 강릉학교의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각문을 지나면 바로 명륜당이 보인다. 강릉향교의 명륜당은 영동지역 행정문화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던 향교답게 다른 향교와 달리 2층 누각 형태로 건축되어 있다. 명륜당을 지나면 기숙사였던 동제와 서재가 나온다. 전당 후제의 배치로 명륜당이 먼저 나오고 뒤쪽에 동서재가 위치해 있는 형국이다. 명륜당 좌측에는 묘정비가 새겨져 있는데 공자의 행적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명륜당 뒤에 강학공간인 마당은 대성전 영역의 축대로 둘러싸여 아늑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이곳에서 옛 선인들은 더위를 피하고 산책을 하며 풍광을 즐겼을지 모르는 일이다. 명륜당을 완전히 빠져나오면 보물 214호로 지정된 강릉향교 대성전이 나온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양쪽으로는 동서무가 위치해 있다. 동서무를 연결하는 회당이 나란히 서 있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대성전에는 오성과 10철의 위패가 있고 동서무에는 중국 97현과 우리나라 18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릉향교는 얼마 전 7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강릉의 향교재단이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강릉향교에서는 직접 명륜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명륜당이나 그 앞에 마당에서 전통훈례를 치르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도 제공하고 있다. 물론 강릉향교 자체의 특이점이나 웅장함도 여지껏 활발한 활동이 가능한 이유이겠지만 그보다는 지역주민의 향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만큼 향교의 보존과 활동을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싶다. 멀리 보이는 명륜고등학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향교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다.